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술을 사랑하는 사람 술의 고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자,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. 그래도 아직 뒤에 날씨 보면 또 가끔 춥다 그래요. 이 꽃샘추위가 이제 오는 것 같기도 하고. 예. 그래도 아, 이 정도만 돼도 살 것 같아요. 저로서는 밖에서 일할 때 저번만 해도 이 손 시렵고 그랬었는데. 자, 오늘 담을 술이요. 엄나무입니다. 엄나무 당금주입니다. 우리는 뭐 특히 엄나무 하면은 뭐 삼계탕에 넣어서 같이 먹거나 아니면은 이게 또 차로 끓여서 이렇게 먹거나 이러잖아요. 근데 이게 술로도 담으면은 기가 막힙니다. 우리 근육통, 뭐 관절, 뭐 혈액순환, 이런 데 아주 좋아요. 굳이 이제 삼계탕에만 막 넣어서 먹어야지. 안 그러셔도 됩니다. 우리는 수레국이니까 술로 담아 먹어야 됩니다. 아시죠, 여러분들? 자, 그리고 이게 엄나무가 옛날 조선시대나 그 위에 쪽, 요 옛날 시대, 쫙이 옛날 시대 때는 이게 민간에서는 귀신을 쫓는다고 그랬어요. 이게 엄나무의 가시가, 오, 커. 가시가 크고, 이 찔리면, 와, 아야. 아야가 아니야. 이거야.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. 그래서 요거를 집, 문 있죠, 문. 방문 뭐 이럴 때 위에다가 딱 매달아 놔요. 그러면 뭐 귀신을 쫓는다 그리고 귀신이 집에 못 들어온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자, 재밌는 얘기죠. 요런 가시가 무서워서 그런가 봐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당근주 하거나 뭐 삼계탕을 하실 때나 엄나무 조심히 만져세요. 찔립니다. 찔리면 진짜 아픕니다. 자, 그러면 엄나무 당근주 가보겠습니다. 뚜껑을 열고, 어우, 조심해야 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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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릴까봐 겁나네. 어우, 요, 보세요. 가시. 찔리면 작살. 오, 이거 뭐야? 안 돼, 안 돼. 오. 다 담았습니다. 설탕이. 설탕 녹여야 되죠? 흔들어 주시면 돼요. 쉐이크 쉐이크 쉐이크. 이게 한번 흔들어서 잘 녹지가 않아요. 그래서 두셨다가 지나가면서 한 번씩 발견하면 흔들어 주시면 돼요. 가끔씩. 예. 그리고 이 약재 같은 경우는 숙성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. 그 댓글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아, 술을 담을 때 이 숙성 기간도 좀 알려달라고. 제가 알려드립니다. 6개월입니다. 6개월. 3개월 담으시고 3분의 1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리세요. 그리고 다시 3개월을 숙성입니다. 그리고 다 버린 다음에 걸러내시면 돼요. 자, 총 6개월. 6개월입니다. 자, 그럼 엄나무 여러분들 좋습니다. 한번 담아보세요. 우리는 당금주가 너무 쉬워요. 그죠? 당금주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너무 쉽습니다. 자, 그 재료를 또 뭐에 따라 또 내가 효능이 또 틀려지고 하니까 우리는 약 대신 먹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결국 그래도 이게 약이 아니에요. 약이 아닙니다. 그냥 우리 건강을 다 보조한다는 그런 생각으로만 하시면 돼요. 막 들이키고 막 안 됩니다. 하루에 한두 잔입니다. 아셨죠, 여러분들? 자, 그럼 술의 국은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